인피니트 스파이어 뭔지 잘 모르겠음. 승천 떼고 싸워보자. 반갑군. 퀘스트 13 공부할 레스. 공허 조각을 얻습니다. 슬더슬 아이언 글래스 사일러스 디펙터 의자. 비그미스파는 안 되네. 나는 디펙트와 결혼했다. 나는 디펙트를 사랑한다. 나와 디펙트는 한 몸이다. 감사합니다, 싱크. 디펙트를 얼마나 좋아하는 거야? Pick up 3 어택 카드. 공허 조각 어디다 쓰는 거야? Mystery crystal shard that can be used to purchase weapon. 아파리에서 무기나 도구를 구매했어요. 렐릭이랑 포션이 있는데 왜 굳이 아이템이라고 했지? 왜지? 중괄호 TTS는 못 참지. 못 참지. 용 TS. 오호, 으아, 앗. 왜 이렇게 힘 빠지지? 일단 디펙트를 하시면 프리즘을 집은 다음 알파랑 정밀만 어떻게 구하시면 20승천 쉽게 깨실 수 있습니다. 오, 저건 자연스럽게 읽히네. 쓰레기 게임. 그레이 게임. 영어는 잘 못 읽는 걸까? 개라는 거 같네. 어, 뭐야? 이런. 랜덤아이즈 유어 스타트 레릭. 미쳤어? 안 해. 뭐야? 일단 오이들링 뭔가 걸렸는데 확인해 볼 걸. 이사회생 오이들링이면 뭐라고 번역해야 될까? 공헝. 공허충. 공허의 하수인. 알바. 스킬 카드 하나 더 먹으면 공허 준다. 압축병 걸리면 퀘스트 못 깨겠네. 맨날 투입 썼는데 투네이션에 TPS가 있잖아. 둘 다 쓰는. 아이고 번... EHD TJS님 99개월 구독 같은 1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야 왜케임 안돼. 안돼. 뭐야 왜케임 왜케임 원폴. 아니 저 깃털 저거 올마이트.
9명이 됐나. 피해를 2줍니다. 이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영구적으로 2 데미지 증가합니다. 엄마야. 아니, 트리벤 왜 중괄호 없음? 한참 찾았는데 너무 행기. 아, 영화 아이디님 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참에 투네이션? 투네콜? 퍼즐 큐브 턴 시작할 때마다 뭐라고? 지정된 랜덤 카드를 사용하면 카드를 뽑는다고요? 꼬운 일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아니, 저걸로 타락 같은 거 빠지면 개꼴 받을 것 같은데. 완전 트롤 유물 아닌가? 알려줘요? 그럼 트롤이 아니네. 가우스. 와, 정밀사기다. 캐틀벨 그거 희귀물 주제 불 3번 바야 꼴랑 힘쌈 올려주는데 정밀에 쓰기만 하면 그냥 저 이것이러냐. BTS 겁나 신기하네. 이제 인간이 설 자리가 없네. 민망한 열망만 말하는 열명만 살던 멸망한 마을에 말만 많은 만만한 말만 난 말이 남았다 말하는. 오. 슬더슬 똥쓰레기 게임. 쓰레기 게임. 이제 제가 대신 방송해도 되겠네요. 내 자고 있을 때 대리 맡김 되겠다. 쓰레기 게임. 쓰레기 게임. 월요일은 제가 방송합니다. 오. 월요일 대리. 큐브 확실히 트롤 가능성 있다잉. 강 건너 강 공장장은 간장 공장 공장장이고 강 안 건너 공 공장장은 된장 공장 공장장이야. 공 공장장은 된장 공장 공장장이다. 강 건너 강 공장 강 건너 강 공장장은 간장 공장 공장장이고 아님 말고 계란. 저쪽이 났네. 이걸 어떻게 이겨? 길 초기. 중 TS를 3개월째 신기해한다고 알리세요. 스카이 말나리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중 TS 난관 극복이 나와야 하는데 애들이 줄러나 첨탑이 첨탑하는데. 뭐지? 녹화 영상임? 개 똑같네. 핫색 녹인가? 겁나 똑같네.
4번이요. 아이 아이 4번에 이상한 거 겁나 많았는데. 그거 처음에 선택지 있어가지고 뭐 장르 이런 거 고르는데 그것 때문에 대본 달라지는 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 고르는 거에 따라서 대본 달라지더라고. 님들 저 충격 고백할게요. 사실 파란 눈을 가진 여자친구가 있음. 좀 상태가 안 좋긴 한데 매일 밤마다 같이 데이트해요. 근데 매일 밤 죽지. 아무튼 내 대본에는 이상한 거 밖에 없어서. 막 의원 뭐 정신병자 뭐 이런 대사 밖에 없어서. 뭐 변호사, 가족 뭐 그런 거 밖에 없어서. 다 죽어. 문장이에요. 나노도 있고. 슬더슬 똥쓰레기 게임. 거기서 디펙트는 똥쓰레기 캐릭. 똥쓰레기 캐릭 디펙트. 패싱 기술 놀랍다. 메카 중얼. 중괄호가 저번 모험을 시전하자 이펙트의 허리가 발처럼 휘었다. 아니 아유 뭐야. 내 수비 아니 이렇게 트롤하네. 아 이거 이거 안 먹을 것 같아 나오면은. 카드 하나 잘못 쓰는 리스크가 너무 커. 퀘스트를 추가합니다. 일단 완료하고. 첨탑 암종 죽이기. 가시즐 슬라임 중짜 죽이기. 우클릭에서 없앨 수 있구나. 공벌레. 아니 삼톱 왜 맨날 딜만 넣어. 아니 이걸 죽네. 이걸 죽네. 지옥불 쓰자. 룬반구. 룬룬룬룬 바반구. 뭐지? 제가 그거구나. 아이템이요. 키키키키크크크크크 헤헤헤헤헤 허허허허 후후후 허허허랑 후후후 겁나 똑같네. 후후후. 염두미 저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염두미 저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개 똑같네. 어디 지하에 갇혀서 녹음하고 있는 거 아니야? 속에 나이트 상점색. 나이트 상점색. 벤입니다. 나가세요 벤입니다. 벤입니다. 디펙트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무슨 그런 망언을. 오우야. 내가 중괄호가 된다면 할 첫 말은 아허리. 아허리. 영화이디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싸 영화 하나 더 넣은 거 아니에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재물이나 불조약 더 넣으러 가자.
그런 건 없다. 진화도 없다. 무장 해제. 와, 영채가 다섯 개나 준다 진짜. 듣다 보니까 이거 졸려 죽겠는데 핵도 없는 미션 들어올 때 말투인데. 핵도 없는 미션 들어올 때 말투. 와 잠깐만, 이거 첨탑의 아이돌 디펙터 사랑은 체력 꼴랑 10밖에 안 깎이네. 승천차에 오졌다. 역시 승천 낮으면 갈 게임이었어. 야이. 큐브 때문에 카드를 못 쓰겠어요. 쓰레기는 이벤트가 아니라 승천이었네요. 오 마이 갓. 들쏙들쏙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니까 좀 기뻐하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아이, 들쏙들쏙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예. 녹음할 때는 저렇게 건조하게 안 했던 것 같은데. 결과물은 되게 감정을 잃은 것 같네. 분명 15승천까지는 갔겠냐고 하던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15승천까지는 괜찮은데. 메카 중괄호. 근데 이게 뭐야, Q 누르면 저거 나오네. 카드 쓰려고 눌렀는데. 눈 킹간 면체. 마참. 상점 주인 성대보사 해주세요. 오훗 아하세요. 카카. 저런 건 잘 못 읽네. 허허. 하하. 눈 킹간 면체. 눈 킹간 면체. 으아. 하하. 높은 선에서 죽겠는데. 사실 진짜 중괄호는 첨탑 지하에 갇혀 미호와 함께 녹음을 하는 중이라면, 여기 있는 중괄호는 첨탑 대신 고르는 디펙터였다면. 아니 왜 디펙터야 갑자기? 잘 나오다가. 우린 디펙터가 되지 않는다. 첨탑의 와처가 될 것이다. 전체 우러라 지옥 말살검 쓰른 슈슉슉슉슉 슈슉슈슉슉. 어어 모임. 야, 15개나 필요해? 랜덤 유물이야 이거? 아니 유물은 3개짜린데 저 15개짜리는 뭐길래? 버닝소드. 더 시작할 때마다 크리티컬을 얻습니다. 첫번째 타격이 핸드에 화상을 추가합니다. 크리티컬은 2배 데미지입니다. 노상목. 아 보스 유물은 15개. 랜덤 렐릭 제거 2. 아니 제거가 2인데 랜덤 렐릭이 3이야? 렐릭이 개꿀 아니야 그러면? 야 퀘스트 이딴 걸로 떠냐. 어려. 노 버려. 벽돌 버려. 하열 버려. 어떤 퀘스트 하나. 공벌레 버려. 공벌레 이제 없잖아. 아시 슬라임도 없잖아. 저딴 걸 집어야 되니까 퀘스트구나. 미래시 나 에너지 얻고 소멸. 미나싱? 뭔 소리야 이게.
공격에 명중한 랜덤 한석 하나를 기절시킵니다. 최선의 방어. 영체화를 잃었고 모든 방어력을 공격력으로 바꿉니다. 턴이 지나면 힘을 잃습니다. 아클한테는 필요 없어 보이는데 못 박수면 되는데. 띄어쓰기 실험. 디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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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이 디펙트. 인공물이 있어도 그냥 몸박 때리면 되지 않나? 방어력이 있으면. 13 데미지 랜덤 오브 두 개 시전 오블리비언. 7개의 벽. 15방어 15 데미지. 럭키 철레 파동. 포럭키 철레 파동. 눈킹 까체 면체 정말갓 유물입니다. 정말갓 유물입니다. 랜덤 유물 짠. 모임. 병 속의 영혼. 소멸 카드를 더 소멸하지 않습니다. 중괄호를 따라하는 것인가? 중괄호가 DTS를 따라하는 것인가? 중괄호가 DTS인가? DTS가 중괄호인가? 개사기네 이거. 무제한 영체원에 아니네 잘못 봤네. 와 무제한 영처다. 와 세대만 때리면 떨어진다. 영승천 개꿀. 안무 첨탄 모델. 영체화 5장. 뭐 게임 장르가 바뀌는 수준이네. 중괄호님 혹시 조금 비즈니스적인 질문 괜찮을까요? 뭐야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는 들어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뭘로? 오펜룻 뭘로? 아 영화 아이디니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펜룻 비즈니스. 만원이면 비즈너스. 비즈니스. 아 맞지 않을까. 상업적 질문. 퀘스트 보상이 괜찮긴 한듯. 지불 잡힐 때 맨날 몸방 잡혀. 어 큰일났다.
은행 점검. 아니 영채와 진짜 개꿀이네 이거. 게임이냐 이게. 아니 안 맞는다니까. 비즈니스적인 질문이 안 되면 레이즈니스적인 질문은 되나요? 엄키키우. 에반드. 휘발성 없애놓자. 빰빰빰빰빰빰빰빰. 저 안 입었어요. 안 입을 수도 있나? 그럴 수도 있나? 남 팬티에 뭘 할 수 없는 거 아닐까? 카카시오. 카카. 카카시오 당신도. 다 태워도 되겠지. 영채야 너무 좋아요. 그럼 디즈니스적인 질문이라면 크크크크. 디즈니스. 디즈니. 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 BTS 재밌네. 암시병 먹기, 기사회생 먹기, 라가블린 죽이기. 아니 라가블린 죽이기는 왜 나오냐? 어떻게 하라고? 다 밑으로 내려갈까? 사신 포식. 아 안무 모드라서. 오늘 디펜트입니다. 오우야 룬큐브. 미야 함스. 저것도 한번 잡아보자. 나이트메어인가 뭔가. 킬러 나이트메어. 언락 엔드리스. 답변 감사합니다. 입찰은 메일로 드리겠습니다. 입찰. 놀라운 사실 한 가지. 디펙트는 사실 항상 팬티를 안 입는다고 합니다. 원맨 매망스테라 카테카카탄. 노어맨 왕스키라. 나 중고하러 보인데 솔직히 재물 아드레날린 휘갈김보다 F열이 5000배는 높다 쓸떠서 4000시간 이상만 반박거든. 뻔뻔한거 봐. 4000시간 이상만 반박거든. 뻔뻔하구나. 아 이거 문바가 하나 더 하자. 쓸덫을 안 깔았으면 날 떠서 반박된 유빈님 어서 반박해주세요. 악. 반박 불가. 재물 없냐? 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우승선에서 저거 트롤 한번 해서 파워카드 빠지면 진짜 큰일일 것 같은데. 이런 걸 보고 소도 또기. 잉글리시.
이런 걸 소도독이라고 하는 걸까? 아니 다들 중과로 TTS 맛보러 가는 와중에 홀로 투입돈에 한다. 하이 랩노트님 후원 감사합니다. 꿀주엠 신문물 입세07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손 낮을 때 음성만 들으면 진짜 BTS가 읽어주는지 원체가 있는지 알 수가 없던 퇴아이 드림메라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겁나 똑같네. 손 낮으니까 진짜 딴게임이다. 뭐라고요? 뭘로? 와우. 앞으로 진 중괄호는 만원 돈에 때 말투만 써서 본체를 구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인정. 영아이디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싸.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어 담뱃대. 아 후원 달다. 오로로로록. 아 특급인들이 속는 거임. 그런 만원 후원 이상은 중괄호 TTS를 들켰네. 속으셨군요. 저것 덩어리들 네 마리가 다 공격했으면 죽는 건가? 큰일 날 뻔했다. 승천이 없는 첨탑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아 그만해 괴롭히지 마. 20승천 처음 나왔을 때 빼놓기 어지러운 세장킥 넣어가지고 계속 개 돌렸었는데. 극혐. 심장 허접색. 심장 허접색. 심장 허접색. 대거 미션 성공. 무한 모드. 심장 어저새. 뭐야? 투입엔 그래도 시그니처가 있잖아. 분해가 시그니처 더 많은데. 그 레이선 아도 있는데. 심장 어접색. DTS 중에 시그니처 안 되는 DTS들이 있을걸요. 심장 어접색. 어접색.
진짜 어접색 어접색. 아니 뭐지? 뭐 비밀 조합 찾아내는 거예요? 티티에스 레시피 심자 낭 어접세야 액 어접세 액 비밀 레시피 염통 챌린지 영번 불조약 어허 어허 사파이어 미러, 에메랄드 미러 나이트메어는 더 공격적입니다. 더 강력합니다. 눈반구라서 패턴을 못 보네. 이 해가 25% 줄어들고 방어도를 25% 적게 얻습니다. 50 피해를 받은 후 7 곱하기 5 공격을 합니다.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귀엽게 태어난 건데 그거를 막 사람들이 귀여운 척하는 거라 하는 거로는 힘들어 힘들어. 그냥 턴 넘어간다고? 응, 영채와 아무것도 못하죠. 아, 영채가 너무 사기인데. 영넘강 리피트 3보스 블랙카드를 얻습니다. 안무 모드 내 영세와 큰일 날 뻔. 뭐지? 아니 영수아 진짜 개사기네. 어디는 잘 모르겠고 영채화가 사기네. 게임 장르가 바뀌어버려. 퀘스트 3개를 추가합니다. 대검 집기, 경로 집기. 대거 만지고 꺼져. 카드 답장 지우기. 경로 만지고. 인쇄장. 게임 장르가 이지라이크가 되었네요. 로그라이크에서
Infectious Malware. 카드를 사용할 때 1골드를 잃습니다. 골드가 없으면 체력을 잃습니다. 별거 아니네. 적들의 체력이 증가하고 피해가 증가합니다. 아베다 피자. 외형질 컷. 대신 귀여운 영처화를 드리겠습니다. 빈 세장은 세장이면서 왜 세장한 지우고 두 장만 지우시면 빈 두 장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 이제부터 빈 두 장이다. 내 돈. 1골드씩 깎이는 거 킹받네. 근데 저거 체력 깎이면 룬큐브로 무한드로 개꿀 아님? 아님 말고. 뭐고? 이상한 거 샀어. 'Banish your enemies to another dimension'. 뭔 십터 카드야 이거? 사용하면 제거됨. 아예 인카운터에 포함이 안 되게 만드는 건가? 럭키 연막탄. 체력을 회복합니다. 카드를 업그레이드합니다. 카드를 제거합니다. 어이 뭐고? 뭐임? 클릭도 안 했는데 뭐지? 버그 같다고요? 버그는 대부분입니다. 어? 저금통은 못 깨겠네. 나 괜히 왔네. 상점 저금통 있는 줄도 몰랐다. 어접이 된 턱벌레. 포커싱 샷. 전투 시작 시 무작위 강화. 어차피 강화돼 있을 텐데 저런 게 필요한가? 어차피 다 강화가 돼 있지 않을까? 지금은 강화가 다 안 되지만 층을 오르면 다 강화가 돼 있을 텐데.
무단구 없애고 싶은데. 멸시 멸시. 베스트 보상보다 아이언클래드 카드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이걸 한방 커트네. 바리케이드를 못 쓰면 어떡해. 34딜 소금. 마차 몸은 신이다. 라가블린 아니 이 정도면 무한모드 할아버지가 와도 깰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자. 역시 바찬 몸이야. 룬반구 좀 지어보자. 패턴 좀 보게. 불 좀 꺼줄래? 저거 없애면 버그 걸리지 않나? 여기에 모닥불이 하나 맞네요. 아, 이 자식을 왜 이리 세게 때려. 이제 새끼들 포켓몬 트레이너 또 나왔네. 이런 망할 포켓몬 트레이너. 어? 50펀드. 오예. 안개는 무해하게 소멸했습니다. 럭키락 운돌. 이거 너무 쉬워서 이제 졸린데 언제쯤 슬쩍 그만두지. 오늘 잠을 걸쳤더니 울려 죽겠어요. 공격 카드가 5% 확률로 크리티컬. 무감각. 5% 너무 낮은 거 아니야? 펜촉 10번의 확정이니까. 아닌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되지? 수학은 너무 어렵다. 펜촉보다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천장이 없다고. 대신에 펜 속은 천장만 있잖아. 마차왕률 0%에 천장만 있어. 슬더슬 다이언클리드 사일런스 디펙터 위쳐. 어? 영체화 10장? 거절. 쉴딩 샤드 임시 체력을 삼았습니다. 오른측마다 오른 액트마다 원폴 60딜 나쁜 얼굴 나오면 손해가 너무 오우야 개꿀. 강해졌습니다. 신비한 마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와 신비한 마법. 1 1 영넘강 영넘필 영체화가 너무 상이라서 게임이 안 되네. 중티에서의 정신 팔려서 빨리 돌리는 것 까먹어. 중과로가 이렇게 해롭습니다. 여러분 알레오? 404 몸낫 파운드. 모드 미지원. 제작자들 저 임시 체력 겁나 좋아하네. 빌라 슬더스의 덤으로 있기라도 한가. 임시 체력. 체력 주면 너무 사기니까. 14 곱하기 4. 54. 15 곱하기 4. 네메시스랑 비슷한 수준 아니야? 계산기에 따르면 5% 확률 복귀를 99% 둘로 1회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행을 쓰는 약 90회입니다. 헐 이게 쓰레기네 이거. 체커드 펜. 카드를 사용할 때 1 데미지를 랜덤한 적에게 줍니다. 뭐야 이거? 잔상. 3면 공격이다. 3면 공격이다. 영화에디님 3,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복상적으로 후원하시네요. 블랙 카드를 추가합니다. 3면 공격이다. 비트는 두 번 나와. 버니시먼트. 슈레디드. 공격 피해를 10% 넣어봤습니다. 슈레다드. 슈레다드. 영어는 어떻게 읽는 거지? 대본에 영어는 없었는데. 이거 세 개 다 바참 몸보다 못한데 먹어야 돼요?
블랙카드보다 레드카드가 더 좋네. 수은이 담긴 병. 카드를 하나 선택해서 그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공격이면 힘을, 스킬이면 방어를, 파워면 밀집을 얻습니다. 아, 밀집을 왜 줘요? 이미 병에 담겨있는 카드는 못 담네요. 밀집. 이제 몸박 한 장만 써도 되겠다. 뱀식물 겁나 세. 영체화 없었으면 어떻게 막냐 저거. 마음의 어색하게 쓰면 하나 뽑습니다. 부채 아크. 와우 세상에. 자비란 없습니다, 스르릉. 월급날인가? 아이고, 영화 아이디님, 왕도네, 감사합니다. 자비란 없습니다, 스르릉. 아이고, 월급 받으셨나?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랜덤 렐릭. 헐, 뭐야 저거. 타이밍 맞추면 그거 먹을 수 있는 아닌가? 아님 말고. 이제 걸로 먹을 수 있는 건가? 아 뭐야, 왜 죽었어 쟤. 오금 아까 소금 절임. 크리티컬. 다음 공격 카드는 두 배의 피해를 입힙니다. 크리티컬 처음 뜬 거 아닌가? 뜬 적이 있었나? 그걸 뭐고? 버그야 버그. 아니 내 참호. 오블리비언. 오블리비언 뜻이 뭐지? 망각. 본파망. 파골이란 뜻이 있지. 새로운 몹인데 패턴이 안 보여서 반구 내다 버렸습니다.
엠티스 지금 인기 장난 아님. 설찬 레이 판매소 라고 상상함. 호페코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네, 축제가 맞습니다. 제가 일어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장례식이 아니라 축제입니다. 이거 그냥 제거하는 데 쓰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이펙트가 쓰면 그래도 좀 좋을란가? 오블리비언. 아크리나 와처한테는 필요 없겠는데. 이펙트한테 안 나오는 카드라고요? 그럼 디펙트 놀리려고 있는 카드인가? 포까비 염통부 쓸까 그냥? 열 번째 얻는 방어도 카드가 두 배가 됩니다. 오늘 좀 남겨놓기는 해야겠죠. 와, 중아. 혹시 좀 이상하게 읽는데? 뽕뽕뽕뽕님,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이러려고 먹었구만. 이펙트에겐 이미 1% 1임의 민을 올릴 수 있는 사기 카드가 있기 때문이죠. 와, 재구성상이다. 야, 재구성 좋지 않냐? 무감각이다. 퀘스트 깰 수 있다. 영체화 밸류 미쳤네. 진짜 검은 카드 필요 없네. 아, 귀찮아 이거. 장사, 기본님을 쓰실 줄 모르는 것 같은데 슬러스 처우신가요? 나 모든 담당하는 거니까 넘어가자. 아, 귀찮아. 나 비켜. 이게 찐말 쓸 겁니다. 488골드를 주고 블랙카드를 얻습니다. 저주 두 장을 얻고 블랙카드를 얻습니다. 블랙카드 필요가 없는데 왜 쓴. 얘 아까 봤던 애랑 똑같은 애인가?
누비님, 치트 막 쓰시면 게임 금방 틀립니다. 중튜브 가셔서 차근차근 배워보세요. 누비님, 치트 쓰면 게임 금방 틀려요. 야, 돈 내놔, 돈 내놔. 당장 말이 안 들려. 돈. 돈 내놔, 돈. 빡. 정말 이지하네. 이것이 아이언클레드의 강력합니다. 카드를 3장 뽑고 그 카드를 강화시킵니다. 드리겠습니다. 대신 깎아를 쓰. 깎아. 드리겠습니다. 전략의 천재. 확실히 이런 건 좋네. 뽑고 강화합니다. 전략의 천재보다 좋다. 옛날에 저거보다 좋은 카드 있었던 것 같은데. 와서 테스트 할 때. 카드를 두 장 지우고 명상이었나? 뭐 생각으로 만든 카드인지. 사기 카드 있었네. 순수의 명상 달린 카드. 사색 처음에 그렸음. 그 시절 맞춰는 좀 쓰레기였어. 저거 보호 말고는 쓸 게 없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보호를 하시네요. 그때 보호가 정말 아름다운 날이야. 새들은 지적이고 뱀식물은 피어나고 이런 날엔 너 같은 유비들은 첨탑에서 불타버려야 해. 저 너 같은 이런 느낌으로 녹음했었는데 결과물은 그런 느낌이 아니네. 와. 동생지. 너 같은 오늘 테스트인가? 감사합니다. 데스즈 테터치. 25의 피를 입히고 다음 턴에 25의 피를 입힙니다. 좋은 건가? 안 좋아 보이는데? 럭키 철파. 낙업. 더 힘들어질 뿐이라네. 그래서 안 할 거야. 15장의 카드만 수강할 수 있습니다. 적들의 체력이 100%, 주는 피해가 175% 증가. 끝. 네, 재밌었고요. 카드 추가된 거 있으면 확인해볼까? 보이드샤드 유지된다.
블랙카드 되게 많네요. 얼티밋 펌 인민첩을 턴마다 얻고 슬롯과 밀집도 턴마다 얻습니다. 5코스트인데 어떻게 쓰냐 이거. 아 밀집이구나 그냥. 5코스트면 쓸 일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사일이랑 아클 사일이 이걸 어떻게 써. 이펙트는 얼마날지도. CP를 소멸, 15힐 소멸. 좋네, 개좋네. 아님 말고. 뉴럴 네트워크. 김치맨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계학습 곱하기 2네. 슈퍼 기계학습. 인공물을 제거하고 약화와 취약을 2부여합니다. 저 사실 생리 9개 뽑고 군대 뺐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도 다 가발입니다. 난 가발입니다. 홍성한 가발. 이빨 그렇게 많이 뽑으면 면제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범위 포티파이 3방어 5번 없습니다. 뭐야 이거 개사기네. 상점주인 성대모사 해줘요. 오호 왜 하 호호 으아 디펙트 사기 모델 만들다 니오 면전에서 검군. 디펙트 사기 모델 만들다 니오 면전에서 검거. 애들도 추가된 카드 하나씩 있지 않나. 프로카드 뉴로톡신 네우로톡신? 독을 일부여합니다. 뭐 중괄호 TTS가 나왔다고. 이건 못 참지. 디펙트 사기다. 디펙트 완전 사기캐다. 유전 알고리즘 독버전이네. 너와 디펙트 사기다. 독고리즘 요거랑 총배 들고 가면 되겠다. 그러면은 이펙트는 뭐 밀집 올라가냐? 디펙트는 유전 알고리즘이 있어서 없나 보네. 와쳐도 없나 그러면? 복숭아가 결석한 이유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재밌네. 맞춰도 없네. 유물 재밌는 거 많다고요? 아시피스트 평화주의자. 이 카드가 손에 있으면 공격할 수 없습니다. 독과로 독. 빛이 부수 말살한다. 이펙트 사살 모드 작동. 사살 모드 작동. 다크리프트. 전투 시작할 때 랜덤한 블랙카드를 뽑을 카드 더미 넣습니다. 유물 왜 저렇게 나와?
전투를 시작할 때 프로스트 오브를 시전합니다. 턴이 끝날 때 한 장을 보존합니다. 야, 이거 일반 유물 치고 너무 좋은데. 보스 유물급인데 거의 보스 유물보다 조금 못하지. 정말 맛없다. 전투마다 힘을 1, 민첩을 1. 지우개 우클릭으로 전투에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전투당 한번 사용 가능합니다. 다른 엘리트전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적이 더 강해집니다. 세 번만 쓸 수 있습니다. 엘리트 리롤 괜찮겠다. 에노삼 나왔을 때 꽃가싱 샤드 마이다스 에피 체력을 잃을 때마다 이 골드를 얻습니다. 뭐야 이거 쓰레기 아니야? 이 골드 너무 적은데. 근데 이거 적어 있으면 피 묻은 우상 있으면 개쩔겠네. 여러분 저 사실 디펙트 싹이라고 생각합니다. 싹이 디펙트 이건 틀림없는 팩트. 그리고 정밀도 많이 좋아합니다. 정말로 보통 피 우상 마이더스 정밀로 정밀러브 임시체력 솔더링 아이언 한 턴에 3개의 오브를 영창하면 슬롯스럽습니다. 킹지게 와딩시아드 와드 저주받은 주사위 죽었을 때 죽을 때 핸드와 디스카드 파일을 모두 뽑을 카드 더미에 넣고 더는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오벌 카드 더미가 비기 전까지 복구가 더 좋은 거 아니야? 아님 말고 골렘즈 마이트 5%씩 조커 카드 15번째 쓰는 카드가 두 번 사용됩니다. 요거 괜찮은 것 같은데 사일런트가 쓰면 개꿀이겠다. 아이언클레드가 쓰기엔 좀 애매하겠다. 리치 너트 최대 체력을 25% 잃어버립니다. 턴 시작시 아니 전투 시작시 3재생을 얻습니다. 매직 플라스크 캠프파이어에서 이를 소모하여
소모하여 뭘 얻는다고? 아, 휴식을 여러 번 할 수 있다고? 보스를 죽일 때마다 두 번 충전됩니다. 에스트는 버닝 소드 받죠. 이 에너지들 세 턴까지만 성수보다 1에너지 더 주네. 요거는 3장인데 요거는 플러스 2인데 요거는 플러스 3이니까 오이 사악한 피크. 전투 후 이자가 6.5%. 6.5% 봉리면 개쩔겠다. 욕심부리다 뒤지겠는데. 우클릭으로 톡을 합니다. 중 TTS 오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괄호입니다. 후네이션에서 가능하다고. 룬1888님 1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층 보스가 애니힐레이션의 로드로 저거 파이트 명령어 쳐서 볼 수 있을까? 휴식하면 풀피라고? 큐빅 다이아몬드 뭐야 왜 분노해. 아니 꼴받지 마세요. 잠깐만 프린스 아이돌 죽으면 체력을 모두 회복하고 힘을 잃습니다. 쟤 다 꼴받으면 어떻게 됨. 으아 화가 난다. 맞줄 싫어하네. 노즈도름 으악! 힘 올라간다. 아니 카드 써도 힘 올라가는데? 으악! 개빡쳐 한다. 나에겐 치트가 있다. 뭐야 아무것도 안 주네. 보스 하나 더 있다고요? 더티 해커 모드 액트로 들어가요. 이것도 아니네.
유물 이름이 뭐지? 어머 날. 아! 복사자. 우클릭해야 발성되나? 바뀌었다. 근데 어차피 저렇게 가봤자 아까 나왔던 그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으아. 그러네. 포탈 이벤트 이름 뭐지? 시크릿 포탈. 으아, 개빡쳐한다. 아니 뭐 체력이 일반에 임시 체력이 300, 400이 공격력이 50이고 킬홀이나 먹어라. 아, 한성비. 아 이런 엔딩이야? 아니다, 이거 그 무한마크 없어서 그렇다. 아무튼 겁나 세네요. 거지. 아랜 거지. 저거는 아클로 잡으려면 좀 꼴받겠다. 아클은 캡 걸려있어가지고. 미친 새끼들이 원래 보지도